다용도로 사용되는 뚝배기. 뚜껑을 열어서 자세히 보면 작은 흠집들과 실금들이 보이는데요.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? 뚝배기를 주방 세제로 닦으면 미세한 흠집 속으로 세제가 흡수되는데요. 정말 뚝배기가 세제를 흡수할까요? 뚝배기를 가스버너에 올려놓고 물을 조금 부은 후 끓여보겠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흐르자 거품이 한여름 아스팔트 위에 아지랑이처럼 스멀스멀 올라옵니다. 뚝배기 벽면 쪽에서도 새어 나옵니다. 이래서 주방세제로 뚝배기를 세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뚝배기가 주방세제를 스펀지처럼 머금고 있어서 이게 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이죠. 이제야 주방세제로 뚝배기를 세척하지 말라는 이유를 알았습니다. 오늘은 뚝배기의 주방세제 잔류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뚝배기에 베이킹소다를 크게 한 스푼 넣어주세요. 물을 3분의 2 정도 채워줍니다. 중간불로 5분 정도 뚝배기를 데운 후, 센불로 3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. 물이 넘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. 불을 끄고 10분 정도 식혀준 뒤, 찬물로 뽀득뽀득하게 헹구어줍니다. 주방세제의 잔류물이 확실히 제거가 되었나 확인을 해볼게요. 물을 4분의 1 정도 넣어주고, 버너에 불을 점화시켜줍니다. 이젠 센 불로 물을 끓여도 세제의 잔류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. 세척이 완료된 뚝배기를 다시 찬물로 헹구고 깨끗한 행주로 닦아준 후 물기와 습기를 잘 빨아들이게 신문지를 두텁게 깔아준 다음 바람이 잘 들고 서늘한 베란다에 말려주면 끝. 이제는 신경 쓰지 않고 뚝배기에다 맛있는 요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실 거죠?